여러분 안녕하세요. 두더지개미입니다. 오늘은 1월 29일 일요일이고요. 현재 시간은 오전 11시 정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성남의 모란시장이에요. 어르신들의 핫플레이스로 알려진 곳인데 요즘에는 유튜브로 알려지면서 젊은이들도 많이 찾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기회가 와서 한번 와봤는데 벌써부터 사람이 많네요. 그럼 바로 가보시죠. 아 그렇지, 잘 모르는 이런 약초들. 이 어르신들은 약초들을 되게 많이 알던데 저는 거의 모르겠더라고요. 그렇지, 또 이런 과학적인 정보 또 빼놓을 수 없지 또. 와 무슨 식물원 같네. 오랜만에 본다 게르마늄 이거. 이거 진짜 금이야? 뭐야 이거? 이거 캡틴 플래닛 그거 아니야? 아 그렇지, 이거 손주 애기 옷. 아 맞아, 저런 거 좀 약간 땡기는데 이런 거 이런 거. 대리운전할 때 입으면 조금 좀 쎄 보일 것 같은데. 아유 야. 야 저런 거나 갖다 놓으면 진짜 운수 대통. 먹어봐요. 입에 담는 거 계산하니까 그건 알아서 하시고. 사랑용품이 뭐지? 와 산삼. 5,000원이고 딸기도 4,000원, 5,000원. 와 지네? 팔리나? 와 대박이네. 와 여기가 호떡 1등 업체인가? 하지만 저는 이런 1등 업체보다 1등을 따라잡으려는 2등 업체의 노력 그런 걸 좀 보고 싶네요. 그래서 두 번째로 줄을 많이 서는 것 같은 곳에 왔죠. 여기는 꽈배기를 좀 많이 파는 곳인 것 같은데 예전에 제가 꽈배기 튀기는 봉사활동을 했던 게 생각나네요. 과연 아유, 2등의 전략이 감사합니다,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이게 뭐예요? 팥도넛. 아 팥도넛. 감사합니다. 아유 금방 튀겨서 엄청 맛있네요 진짜 이거. 꽈배기 하나만 주시겠어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야, 새도 있네. 우리나라 새 아닌 것 같은데. 아이고. 뭐지? 콜라텍이야? 뭐야? 아니 왜 이런 흥겨운 음악이? 오늘 한 시간 동안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계속 노래 부르고 북치고 잠을 치고만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밥을 먹고 살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단 3분간만 시간을 빌리겠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이거 누가 갖다 놓으셨네. 감사합니다. 예. 사람들마다 신경통, 근육통 이런 게 많이 옵니다. 그리고 무릎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잖아요. 바로 이거 진생 베리크림. 예, 이거 인삼 씨앗으로 만든 이것이 나왔습니다. 요거 어디든 어깨, 뭐 팔, 무릎, 다리, 허리, 손목, 팔목, 발목 뼈 마디마디 사이마다 아픈 데 바로만 적방입니다. 20분에게만 드리려고 하는데 손 한번 들어보세요. 몇 분 되시나? 딱 만원에 드릴게요. 한 분, 두 분, 거기는요, 그 형님은 두 분밖에 없으세요? 아, 여기요. 예. 필요에 얼마씩 팔아요? 10만, 10만원? 예, 여기 12만원. 야, 개구리 튀김? 옛날에는 개구리를 튀겨 먹었다고 하던데 저는 진짜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여긴 사람도 좀 많고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이거 저렇게 통째로 튀기고, 아이고, 와. 형님 이거 세 마리만 주시고. 하나를 가지고 가게? 아니 저 이거 먹으려고요. 감사합니다. 네. 아니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것 같잖아. 아니 근데 제가 다큐멘터리를 많이 보는데 베어 그릴스도 여기 내장이랑 머리는 떼고 먹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통째로 먹는 게 맞나? 근데 일단 냄새는 그럴듯해요. 치킨 껍질의 느낌이고. 아이씨. 아니 발꼬락까지.
거죠 그거 다. 다 어떡하냐고. 그걸 두 사람 튀기겠냐? 다리는 의외로 먹을만하다. 닭껍질 같은 느낌인데, 닭껍질 같은 느낌. 그리고 이 몸통. 이 몸통이 익은 거 맞나? 이 너무 이게 물렁물렁한데 이거. 생각은 달라게 해줘. 덜렁덜렁 거리는데 이거. 양에서 있으면 그냥 나오고. 까놓네 이거. 되게 세포도 그러니까 생기면 안 거예요. 씨가 나한테 뭐라 그러면 한 명이 없다. 아 이거 알이야 이거. 참았던 게 이게 폭발한 거. 알았습니다. 여기 이 몸통살은 닭살 그리고 생선살의 중간 느낌? 근데 겁나 물컹물컹한 뭐랄까 그런 아귀살 같은 느낌이고요. 그런 물컹물컹한 느낌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괜찮은데 다 익은 느낌, 퍽퍽한 느낌을 좋아하면은 이건 조금 별로일 것 같아. 그래도 생각보다 못 먹을 건 아니네요. 네, 그래가지고 먹고 나서 다시 장터를 돌아다니고 있는데 점점 더 사람이 많아지는 기분이네요. 그런데 제가 꼭 가고 싶었던 데가 있는데 모란시장 하면은 돼지 구속구이가 유명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유튜브를 보니까 난이도가 상당하다고 하던데 아 원래 기름 많은 부위 잘 못 먹고 냄새 역한 것도 잘 못 먹긴 하거든요. 그래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원래는 여행 유튜버인데 구독 해주실 거예요? 진짜요? 감사합니다. 두더지겜이라고. 사장님 부위 한 번씩만 설명해 주시면 안 될까요? 그럴까요? 네. 여기는 도대창입니다. 한정마저 여사가마다 바라는. 네. 이거는 꿀치를 사, 이거는 올때, 이거는 앞다리살 사요. 이건 치장. 이런 건 유통사. 유통이 가까운 살이에요. 네. 껍데기요. 하고 골라먹는 재미도 있는데 혼자 1인분이면 한 가지만 하면 좀 적어 보여. 아, 많은데요, 뭐 그래도. 아, 우리 가게 10년 정도 해야지 찍는데. 구독자가 몇 명 있어요? 구독자가 한 100만 명 있어요. 아, 그거. 오, 그렇지. 맛집은 다르네. 진짜 니들 나이. 오도 정식적으로 맛있잖아. 오도 우리가 맛있는데 드시면 돼요. 감사합니다. 그래, 술 안 먹는 거 아니야. 술 취하면 약간 말도 좀. 아 근데 생각보다 괜찮은데? 근데 그냥 먹는 돼지고기보다는 조금 기름진 게 강한 느낌? 그래가지고 이런 기름진 게 진짜 소주랑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제가 또 술을 잘 못 먹는 건 아니지만 제 채널 또 우리 어린이들도 보기 때문에 오늘은 사이다로 먹겠습니다. 술은 집에 가서 먹을게요. 아 그래? 이럴 동안 달아. 이게 도래창. 이건 약간 순대 허파나 먹는 느낌이야. 생각보다 잡내는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이거 지라 이거는 푸아그라 맛인데 약간. 아 그래요. 돼지 부속 걱정했던 것보다 생각보다 먹을만 했던 것 같아요. 물론 기름진 부위가 많은 것 같아가지고 이따가 집에 가서 비빔국수 좀 끓여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아 뭔가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은데 회사님 혹시 믹스커피 하나 주시겠어요? 감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모란시장을 둘러봤는데요. 저는 외국 여행을 가면 시장을 한 번씩 꼭 구경을 하는데요. 오히려 한국에서는 잘 안 해봤던 것 같고 나름 이것저것 구경할 게 많아서 재밌었던 것 같아요. 뭐랄까 그런 복작복작한 그 예전의 모습? 한국인의 정? 그런 걸 느낄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아 그런데 워낙 볼거리가 많다 보니까 혼자 돌아다니는 거는 조금 아쉽고 뭔가 라이브 방송 같은 걸 찍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역시 그런 건 프로 방송인들이나 하는 거겠죠. 그래도 나중에는 한번 용기를 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